이걸로 한번 식비 한번 아껴 볼게요. 전진준 선생님. 아, 정말 속상해요. 식재료로 이게 남았는데 딱히 뭘 해야 될지 암담할 때 있어요. 속상해요? 예, 예. 어전 더 속상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남편이 볼까 봐. 아, 맞아. 딱히 그런 게 있군요. 남편이 볼까 봐. 네. 그럴 때는 재빠르게 해야죠. 예, 이거 해야 됩니까? 네, 해야죠. 자, 네. 비법 있어요? 네, 네. 자, 보겠습니다. 그 비법. 과연 어떤 비법이 나올지. 하나, 둘, 셋. 오. 어머, 뭐예요? 이거 체칼이요? 네네, 체칼인데요. 예, 예, 예. 우리가 채소를 바빠서 못 해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렇게 무르고 좀 시들고. 보여드릴게요. 에어박이 흐물통, 흐물통. 맞아요. 이런 거는 대부분 버린다 말이에요. 냉장고 안쪽에 있다 보면은 그 냉기가 세서 가끔 이렇게 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상한 건 아니거든요. 이럴 때는 체칼 같은 걸 이용해 하시면 되는데. 네네네. 아, 면을 뽑아요? 면을 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 면을. 네, 네. 모양도 이쁘다. 지금 면을 만드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러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몸매 관리하고 뭐 건강 관리하고 할 때 면 마음대로 못 먹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이렇게 해서 채소면을 만들어서 드시면은 여러분들이 건강도 챙기고 냉장고 안에 식재료도 안뜰하게 쓰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근데 나이가 조금 들면은 네. 치아가 안 좋으면 그렇게 면이 땡겨요. 그건 또 왜냐하면 진짜요? 면은 이에 잘 안 껴. 아, 그리고 빨리 먹을 수가 있잖아. 그건 맞아요. 근데 이 또 면을 먹으면요 배가 나와. 맞아요. 아. 저걸 갖다가 그 대리 만족하면 어? 되겠네. 면 대신 면 대신. 저것도 면이지. 그럼요. 네, 면입니다. 길면은 면. 뭐 네. 맛있으면 바나나. 네. 또 시금치 원 플러스 원으로 많이 또 맞아요. 주시거든요. 그럼 이렇게 쌓아두다 보면 이게 금방 물러요. 근데 이런 거를 뭐 이렇게 말려가지고 뭐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시금치도 심폐소생술이 됩니다. 돼요? 네. 시금치가요? 며칠 놔뒀다가 좀 시들었어. 그럴 때는 말려주시면 되는데 말리는 거는 그냥 요 상태로 말리면 못 먹잖아요. 네네. 한번 데쳐주셔야 돼요. 물을 이렇게 팔팔 끓이신 다음에 그리고 채소를 데칠 때는 물을 많이 해서 데치는 게 좋아요. 영양소 손실이 적거든요. 그리고 소금을 한 큰술 정도 넣어서 시금치를 넣어요. 끓는 물에. 그리고 불을 꺼주세요. 바로? 네. 이거는 아주 살짝만 데쳐주시면 되기 때문에 건져서 그러면 이제 시금치가 데쳐졌잖아요. 예. 그럼 요거를 찬물에 예. 딱 씻어내세요. 예. 그리고 물기를 조금 눌러서 빼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그늘에다가 요거를 좀 말려주시면 돼요. 햇빛에 말리시면은 누렇게 뜨기만 하고 영양소도 손실이 돼요. 그러니까 햇빛이 보지 않는 곳에 하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소금을 넣으면은 섬유소가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영양소 손실도 적고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말려주시면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냉장고에 있는 이런 식재료들을 왜 심폐소생해야 되냐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우리 월급은 안 올라요. 우리는 혈압만 올라요. 네. 자, 자, 자.